위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배부해드린 보도자료 보시면 그 취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이 심각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석탄과 석유 사용을 빠른 속도로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빠른 속도로 키워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풍력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면서도 석탄과 석유를 대체하는 가장 유력한 산업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그 풍력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국내의 일자리를 키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3일 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그와 정반대의 의사결정을 해서 저희로서도 매우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할 것처럼 하면서 정작 우리 농민들은 쌀은 사주지 않겠다고 거부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일본의 소재부품 산업에 맞서서 우리가 국내 소재부품 기업을 대규모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정작 또 용인에 일본의 소재부품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대통령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차에 풍력 산업마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탄소중립위원회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정호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경만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회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호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경숙 의원님 오셨고요. 윤준병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용빈 의원님 오셨고요. 이원택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한국에너지공단은 규칙개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상풍력사업의 국산 부품 비중이 50%를 넘는 사업에 대해 부여해오던 추가 가중치를 사실상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초부터 국내 풍력산업계에 감돌던 우려가 끝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풍력 산업 축소는 없다. 해상 풍력 적극 육성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이 또다시 거짓말로 드러났다. 국산 부품 추가 가중치는 부품의 50% 이상을 국산으로 사용한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에는 내부 연계망간 거리도 가중치 산정 기준에 산입해주는 인센티브다. 국산 기자재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21년 말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산 부품 추가 가중치는 도입된 지 1년 반 만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상 폐지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산 제품 추가 가중치를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지난해 이미 우리 풍력발전 정산체계를 수의계약에서 입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 대한 성과 평가도 없이 1년 반 만에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에 다름 아니다. 해상풍력 국산부품 추가가중치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국내 풍력시장의 외산 잠식률은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특히 풍력설비 중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높은 터빈의 경우에는 설비 규모와 발전 효율성 등 기술 격차로 인해 글로벌 업체와
경쟁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2021년 한 해 국내에 설치된 풍력 터빈의 71.7%가 외산이었을 정도다. 30%에 못 미치는 국산 터빈들마저 대부분 공기업, 지자체 사업에서 설치한 것들로 분석됐다. 해상풍력이 활성화될수록 민간사업의 비중은 늘어나게 되므로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터빈 시장의 외산 잠식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국산 우대 조치의 폐지는 대한민국 기업이 이미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풍력타워, 하부 구조물, 해저, 케이블 등 분야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긴 어렵다. 세계 1위 풍력타워 제조업체인 CS윈드는 아직 국내 생산 공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작년 초 군산에 생산 공장 조성 계획을 밝혔는데 정부의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내 생산 계획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외에 현재 국내 생산 공장을 가진 업체들도 국내 추가 투자 대신 해외 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기업이 돈을 벌어도 국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산업 공동화의 딜레마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규칙 개정은 국내 풍력산업계뿐만 아니라 국내 진출을 모색하며 투자를 검토하던 해외 풍력발전 업체로서도 당황스러운 조치다. 정부가 대통령 다보스 포럼 순방 성과로 적극 홍보하던 베스타드사의 3억 불 국내 투자 계획을 비롯하여 지멘스 감회사, 제네럴 일렉트릭 등 3대 풍력 업체의 국내 생산시설 확보 및 합작 투자 계획들이 일그러질 위기를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칙 개정 이후로부터 국내의 기업 차별이라는 문제 제기 소지가 있어 통상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 이미 세계적으로 수많은 국가가 소위 로컬 콘텐츠 룰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국산 부품 사용 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등이 LCR을 적용한 바 있고 대만, 트리키에 등은 현재도 운영 중이다. 특히 캐나다와 중국은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을 통하여 국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거기다 최근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자유무역 중심 통상질서 수립의 주역이었던 국가들이 이제는 보호주의로 돌아서는 기류가 뚜렷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자국 생산 우대 방침을 노골적으로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뒤질세라 EU 또한 이미 시행을 예고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이어서 지난달 핵심 원자재법과 탄소 중립 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미 계획경제 체제 아래에 있는 중국을 포함하여 세계 경제의 빅3 전부가 탄소 중립 제조업의 역내 생산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유무역 체계의 수정에 돌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 IRA 법 대응 실기에 이어 국산 근본 국산 부품 우대 제도 폐지까지 국내 산업과 일자리 보호에 소홀한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국익을 위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간의 치열한 숫싸움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삼면이 바다인 우리의 해상풍력시장과 풍력산업 경쟁력을 외국에 스스로 내어주는 어리석은 선택을 감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따끔한 경종이 필요한 때이다.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2030년 약 1,7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대한 미래 먹거리이다. 하지만 정부는 풍력산업을 조선과 반도체, 2차 전지를 이어갈 대한민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전략이 부재한 것처럼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녹색 성장을 외치며 재생에너지 기반 마련에는 소홀했던 탓에 대한민국 풍력발전산업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앞서 나갈 10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번에도 그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날 한국형 IRA법인 탄소중립산업육성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탄소중립산업을 세계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법안에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산업부는 졸속으로 추진된 근본 규칙 개정을 즉시 재검토하여 국내 생산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원상복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근시안적인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풍력발전의 활성화와 풍력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긴 호흡의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4월 5일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